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아,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아, 하늘의 도움도 땅의 도움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결국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건데 여러분들 함께 잘 사는 길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함께. 자, 여러분 함께 잘 사는 여기도 똑같아. 이 공간에 일단 함께 잘 사는 뭐요? 밝은 에너지가 전달돼요. 함께 잘 사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밝은 에너지가 전달돼야 된다. 여러분들 밝은 에너지가 전달되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이 밝아. 자, 그러면 내 마음이 밝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네? 네? 내 마음이 밝으려면 내 마음이 밝으려면 무심해 있어. 응? 무심해 있어. 아, 내 마음이 밝으려면 여러분 분별을 안 하는 무심해 있어. 무심해 있어. 이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밝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막 밝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데 오히려 밝게 하려는 그것도 분별이니까 그냥 분별하지 않고 있으면 본래 자리고 본래는 빛이니까 밝아지게 돼요. 이거 관계는 잘. 자, 그럼 내가 무심해 있으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요해. 네, 여러분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무심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내 마음 편안하면 주위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주위가 관계가 안 좋잖아요.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어? 주위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 자, 주위하고 관계가 좋으려고 노력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던가요? 주위와 관계 좋아지는 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주위하고 이렇게 항상 대할 때마다 입꼬리 올려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입꼬리 관계가 좋아집니다. 입꼬리 올리고 있는 동안은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입꼬리를 올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입꼬리 올릴 수 있어요. 지금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으라고 공부하다 보면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 지금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자신이 네.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모르죠. 지금 여러분이 깨어있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들. 왜? 자기의 역할을 알아요. 자기의 역할. 자기의 역할을 아는 사람은 지금 깨어있겠죠. 자, 자기의 역할을 알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을까요? 이때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자기 존재를 알아야지 역할을 알게 된다. 자, 그럼 자기 존재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존재를 알려면 여러분들은 무심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무심해 있어. 이렇게. 그러면 무심해서 살아가야 상호 의존해서 서로가 서로의 귀한 존재로 알고 보면서 함께 잘 살. 이 무심까지 와야지 상호 의존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각자 놀아요. 함께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살 때 어떤 코스를 가는가 보면 항상 밝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밝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전달하려면 내 마음이 밝아야 하고 내 마음이 밝으려면 무심해 있어야 하고 내가 무심해 있으려면 첫째 편안해야 된다.
내가 편안하려면 주위와 관계가 좋아야 되고, 주위와 관계 좋으려면 이 꼬리를 딱 올려 있어야 되고, 이 꼬리를 늘 올리고 있으려면 지금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깨어 있으려면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 자기 존재를 알려면 무심해. 이렇게 무심해 들어보면 자기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여러분 무심해 들어보면 정확하게 보는 뭔가 보는 대상이 하나가 딱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해서 네, 영, 본, 육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자신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무심이 안 되면 보통 이 영혼을 이렇게 하나로 보고 있지. 무심에 들어야 영과 혼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각자 역할이 다르다 하는 걸 알게 된다. 영은 오늘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답이다. 이 영이 우리는 빛이다 그러고 전지전능하다. 외우는 또 빛이니까 에너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근데 혼은 이렇게 개별적이다. 그래서 이건 개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전체다. 이렇게도. 그래서 자신을 정확히 알고 되면 자신은 전체이면서 개체이다. 이렇게. 영혼을 다스리면 혼은 나라 그러고 자신이다. 나 자신은 전체이면서도 개체이다. 그런데 요 개체인 자신만 행복해도 전체 지구의 스위치 올리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체로 입꼬리 올리고 있는데 주위 사람한테 다 뭐 편안하게 그 용을 잘 알고 계시면 그래서 이게 영혼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아 영혼적으로 존재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이 존재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뿐한 거예요. 왜? 전체가 나니까 이게 전체가. 전체가 나니까 나는 전체를 위해서 입구를 올리고 있어야 되겠다. 알게 돼. 왜? 전체 수위치를 올려야 같이 잘 살아. 그래서 자연히 지금 깨어있고 입구를 올리는 게 이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걸 알게 돼. 왜? 전체가 나니까. 나한테 해.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 잘 사는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게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 알고 살고 계시죠? 네. 네. 늘 입꼬리 올려서 주위와 관계를 좋게 하고 있는 당신은 최고로 멋있게 잘 살아가고 있는 분이다. 자신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